그래서 있을 수 있어서 계란도 이제 눈감 듣고 먹고 벌레도 되돌아가고 사실은 저희들이 농부들이 생산자들이 이게 뭐 작물 하나하나가 내 자식처럼 키웠거든요. 저 정도는 키웠는데 나중에 병이 들어갔고 완전히 뭐 오버내야 되는 이런 처지 되면 참 안타깝거든요.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뭐 농약 쳐버리면 포기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 없었다. 어떻게 하면 그 극복할까? 끊임없이 연구하고 놀까?